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동안 좀 마음대로 주물러 온 거 아닙니까? 뭐 이번에 그렇다고 해가 주물릴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예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선거가 어땠는지라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조금 전에 보시다시피 모든 역대 선거를 다 만진 겁니다. 이거는 과장도 없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거라는 것은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라는 것은 뭐 그렇게 그냥 정직한 것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미 사전투표는 끝났으니까 22.6%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는 22.6%니까 지난 선거를 보시게 되면은 이 지난 선거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선거는 선거인 명부에 기록된 사람 숫자의 20.5%가 사전투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통상 선거인 명부의 절반 정도가 투표에 참가한 거죠. 선거인 명부에 100명이 돼 있으면 한 50명 정도 참가한 겁니다. 지난번에는 39.68% 정도 투표자 수 기준으로 참가한 거죠. 지난번 선거가 이렇지 않습니까? 조작 안 했으면은 김태우가 21,189표로 차이로 이겼을 건데 조작을 15% 해놓으니까 6,739표 차이로 이긴 거 아닙니까? 그 21,189표 빼기 6,739표만큼이 뭐죠?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 조작을 한 거죠. 이렇게 숫자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은 숫자 조작하고도 뭐죠? 아무 표시 안 날 거다 생각하지만 너무나 적나라하게 뭐죠? 세상에 아마 선관위 사람들도 이거 보면 부끄러울 겁니다. 이게 숫자라는 것은 내가 거짓말하거나 과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이런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선거를 했으면은 21,189표로 국힘당의 김태우가 이겼을 건데 김태우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훔쳐가지고 민주당 후보한테 더해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태우가 6,739표 차이로 이긴 거 아닙니까? 그게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강서구청장 선거입니다. 여기 있는 이 가짜를 누가 발표했는가 하니까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이게 다 조작을 한 거죠. 이게 다 들통이 나지 않습니까? 들통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번 선거가 어떨 것 같냐 한번 보시죠. 이번 선거를 예전처럼 한 50% 선거인 명부에 이름 기록된 사람의 한 50% 정도가 참여한다고 봅시다. 그럼 이번에 여름 사전투표 득표율이 22.6%입니다. 그 22.64%입니다. 그럼 50 빼기 22.64%가 되면 당일 투표 득표율이 37.36%가 될 거다. 선거인수 기준입니다. 이 선거인수가 이게 이름 선거인수입니다. 선거인수. 선거인수를 여러분들 절반 정도가 투표를 하니까 그럼 투표에 참가하는 투표자 수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벌써 예 지금 이제 당일 투표가 진행되겠지만 사전 투표를 이미 절반 정도 마친 겁니다. 선거 결과 결정된 겁니다. 45.28%. 당일 투표를 여러분들 예 오늘 한 50% 참여한다면 54.72%가 되겠죠. 만일 오늘 당일 투표에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하면 예를 들면 60% 정도가 선거인 명부에 있는 사람들의 60% 정도가 투표에 참가하게 되면은 그러면 당일 투표율이 이렇게 크게 뛰는 겁니다. 62.27. 그런데 이변이 없다고 보면은 이 시나리오가 더 정확한 거죠. 투표자 수의 50명, 2명 가운데 1명이 이제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데 이제는 출구조사 전에 예상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게 되고 그다음에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이후에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이 크게 변함이 없다고 봅시다. 나는 그게 상당히 설득력 있는 가정이라고 보거든요.
무슨 뭐 언론들은 뭐 여론조사가 어떻고 이렇게 하지만 강서구의 대개 역대 선거에서는 50% 정도가 선거인 명부에서 참여하고 그다음에 근래 들어선 상당히 좀 보수적인 색채가 조금 더 강해졌어요. 옛날에 비해 가지고. 원래는 더불어민주당이 1, 2% 정도 앞서는 동네였는데 지금은 이제 아마 거기 무슨 단지들이 등장하고 아파트촌이 많이 생겨서 그런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지금은 약간 보수적인 색채가 강해졌는데 지금 이렇게 선거인 명부에 절반 정도가 투표에 참여하게 되면은 사전투표는 45.28% 당일투표는 54.71%인 거죠. 아주 중요한 가정은 지방선거 이후에 선호가 바뀐 게 없다. 그렇게 되면 이게 가운데가 진짜인 겁니다. 조작을 안 했을 경우에 18,000표 차이로 김태우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가능성입니다. 확률. 15% 조작하게 되면 김태우가 3,952표로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20% 정도 조작하게 되면 승부가 바뀐다는 겁니다. 5,187표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는 거 아니까 사전투표가 마치게 되면은 역대 선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선거 결과도 예측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온 겁니다. 몇 가지 가정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60%가 여러분들 참여하면은 선거인 명부에 그러면은 김태우가 훨씬 더 유리해지는 거죠. 그래도 20% 조작하게 되면은 승부를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1655표 차이로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값이 중요합니다. 그럼 20% 조작할 가능성이 있냐? 선거 사기 세력들이 결정하기 나름이죠. 그런데 보시게 되면은 15% 조작값이라는 것은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첫 번째 치루진 그런 공직선거기 때문에 선거 사기 세력들이 상당히 눈치를 봤을 겁니다. 눈치를 보고 가장 들키지 않을 수준으로 정한 것이 15% 조작값인 겁니다. 제야 전문가 이야기는 15% 정도 안 하겠습니까? 이랬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더 높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과학이라는 것이 너무나 숫자라는 것이 이렇게 너무나 여러분들 적나라하게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예. 소름 끼치도록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2020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남조선 선관위가 무슨 짓을 했는지가 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조작을 해가지고 2100표 21189표 격차를 6739표 차이로 좀 줄인 게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도 이런 이변이 없으면은 예. 조작값 20%를 적용하게 되면은 예, 더블당 출신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걸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15%까지 조작하게 되면은 국힘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너무나 적나라하게 전망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니고 몇 개의 가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득표율이 발표가 되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다음에 달라지겠죠. 예, 약간은. 예,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 간에 정도를 그려야 되는 거죠. 나라에서 권력을 창출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 권력을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선거고 그 선거를 여러분 중립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3천여 명 정도의 직원들이 있는 것이고 1년에 예산을 9천억 정도를 쓰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 기관이 특정 정당과 야합을 해가지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부정선거를 해온 겁니다. 이게 용서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지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여러분 아픈 부분을 찌르는 공병호 TV를 못 보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채널을 날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뭐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래서 평소에 송출량의 20분의 1에 10분의 1 정도를 보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공병호 TV는 지금 뭐 아주 많이 쪼그라든 거죠. 한 10분의 1로 쪼그라든 겁니다.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마음이 아프고 그런 일이지만 예. 그러나 사람은 생각을 또 다르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내가 나서 자란 이 나라에 대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이고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뜻에 합당한 그런 길로 내가 이 불법과 불의를 인지한 상태에서 입을 다물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러면 내 입을 강제로 다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덕놈들이라는 이런 책을 쓸 때도 좀 두려움도 있죠. 인간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러나 내가 나서 자란 나라에 대해서 이 이름들 이 포악한 세력이 이 어렵게 만든 나라를 선거 부정을 통해서 이런 장악하고 그 이후에
외부적으로는 다당제를 선택하고 실질적으로 선거를 장악한 상태에서 일당 독재가 됐을 때 이 나라와 국민들이 얼마나 고초를 겪게 될 것인가를 나는 너무나 통절하게 여러분들 그렇게 전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침묵해서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다크호스를 만난 거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입 다물고 넘어갈 수 있을 건데 저 인간은 그냥 뭐 입을 다물 가능성이 없다. 선관위 사람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입 안 다뭅니다. 나는 입을 다물 수가 없고 당신들이 나라를 먹든지 아니면 밝혀지든지 그 두 가지 중에 해야 되는 거죠. 조혜주도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세안이도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박찬진이 이런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김용빈이도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식들 한번 생각해 봐라. 자식들을. 자식들이 뭡니까? 선관위가 여러분들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시도지사를 뽑고 기초위원을 뽑고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자식들이 살라고 그렇게 사악한 짓을 할 수 있느냐 이야기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예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란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권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현대 문명은 기독교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서구 문명은 기독교라는 큰 그런 틀 위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과거의 그런 역사를 왜 특히 세계사를 왜 배워야 되는가 이런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례를 제공하기 때문에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와 관련된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아주 탁월한 것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점에 선을 보이고 있는 많은 그런 역사책들과 달리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는 가장 중요한 점이 기독교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를 보지만 더더욱 독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반듯한 세계관, 반듯한 세계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그런 역사적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사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1천여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주로 이제 성경과 함께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책을 함께 읽으실 수 있으면 자신의 신앙의 심도를 더욱더 깊게 하고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영상의 시대가 대세가 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이 바로 김 박사가 쓴 기독교로 보는 세계사입니다.